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연선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음악 애호가를 위한 특집 프로그램 녹두꽃이 피리라를 준비해봤습니다. 녹두꽃이 피리라는 114년 전 전북에서 일어난 자주적이고 평등한 세상을 꿈꿨던 동학 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음악극입니다. 오페라 형식의 국악과 서양음악을 한데 묶은 새로운 형식인데요. 출연진만 해도 180여 명이나 되는 대형 공연입니다. 작년에 전북대 개교 60주년을 맞아서 처음 선을 보였고 지난 7월 2일 서울 국립극장에서 두 번째 공연을 갖게 됐습니다. 서양악기와 전통악기로 구성된 오케스트라에서부터 성악가와 합창단 그리고 판소리까지 전북대학교 교수와 학생들이 열과 성을 다해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소재를 가지고 우리 지역의 예술가들이 모여서 만든 독창적인 음악극이죠. 오늘은 시간 관계로 서울 국립극장에서 있었던 2시간의 공연 가운데서 주요 장면만을 골라봤습니다. 처음 만나보실 장면은 고부봉기의 도화선이 된 대목인데요. 평화로운 고부 땅, 이 고부군수 조병갑의 부임과 행포까지 오페라와 창극이 어우러진 모습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함께 보시죠. 이곳이 바로 전라도 고부 땅 두승산 진산으로 서로 둘리천 동으로 내장산 동진강의 지류인 정읍천 흐르나니 농토가 기름지고 물산이 풍부하여 천부의 낙토로 일컫은 고장이요 전라도 쉬운 세계 군현 중에서도 첫 손에 꼽히는 고을이라 또한 사람들의 심성은 맑고 인정이 넘쳐나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의로운 고을이었는데 아! 상산이여 상산이여 우리 마을의 보럴기세 상산이여 우리 마을의 풍년이들게 시집 보낼 생각을 하는 게 내가 다리가 호달로 달 걸리는구만 아이고 아이고 되다 아직도 서울 차이 남았네 그랴 아 얼마나 일을 했다고 벌써 허리를 펴고 꾀를 부리시오 꾀는 무슨 꾀야 오늘따라 무담시 허리가 결리고 뻐근하게 글재 먹는 것도 심한 차려면서 말이여 밤일은 꼬박꼬박 책임을 갚소 무엇이요? 모두들 일하는 게 고된 모양이구만 그리야 고된 일일수록 흥을 돋구고여야 힘이 나는 것인께 뭐가 흥 좀 돋구어 보더라고 거치라 하신 말씀 멍멍이 하고 소리는 덕삼이 아재 소리가 제일이죠 싫어! 나 소리 안 한지 오래요 소리도 흥이 나야 하는 것이지 흥이 나지 않으면 하늘로라도 부르시오 아 그리요? 한번 혀보더라고 그리요 빼고 그러시오 사내가 아유 잘했어 그래도 지가 근면 못하는 소리지만 한 곡조 꼽아먹었어 소리 동동 개갱갱 얼얼얼 상사리 도리동 도리동 동동 개갱 갱막 갱갱 얼얼얼얼 상산이 여여
자식아 길을 믿게 가라. 멈추어라. 길을 멈추랍신다. 오, 과연 과연 참으로 비옥한 농토로구나. 이곳 거부 땅이 호남의 뜸이라더니 과연 한 말이 아니로다. 그렇습니다요. 널뛰너는 배들 경계에서도 노는 차위라 어겼습지요. 백성들의 고충을 어찌 면하겠는가. 땅이 기름져도 매번 소출이 좋을 소냐. 물을 잘 다스려야 농사가 잘 되는 법. 저기서 청천에 벌을 지어 벌을 지어 농사 짓는 백성들의 고충을 덜어주리 덜어주리. 하지만 청읍천엔 벌써부터 포가 깃는답시오. 예동보라고도 하고 만석보라고도 합니다요. 그래. 하나 이 너름 평야에 포 하나 갖고 되겠느냐.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 좋을 것이 아니더냐. 기왕 있는 보는 백성들이 지은 것 관에서는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느니 새로운 보를 지어 선심 쓰는 척하면서 명령을 추수하여 물세를 받아내면 눈 좋고 매 부족고 아, 눈 좋고 매 부족고 밥 먹고 알 먹는 것 밥 먹고 알 먹는 것 아이고사 또 연명하십니다요. 저놈이 바로 그 유명하신 조병갑이라는 놈입니다. 양주조씨 문중에서 태어나 조대비와는 먼 조카뻘이고 좌의정 조병세, 전라관찰사 조병호와는 같은 학렬이었으니 이놈의 배경은 하늘을 찌를 듯 했다는데 서또 저자가 김말뚱이라는 놈인가? 예, 그렇습니다요. 내 이놈 김말뚱,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죄라니요? 소인이 먼저가 있다고. 이놈이 어느 한전이라고 오리 발을 내미느냐? 아이고 나 죽네. 하늘이 무너지네. 멀쩡한 사람한테 상핏죄를 드시오네. 형수가 불쌍하여 가끔 찾아본 것 같고 통정을 했다하니 억울하고 억울하오 억울하고 억울하오. 죄인은 듣거라. 이 나라는 일과 도덕을 숭상하는 예의 지국이니라. 내 놈이 심죄는 죽음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저는 국노할 만행이니라. 하나 내
하기에 따라 살아날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니 그것이 무엇입니까요? 사또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무엇이든지 다 하겠습니다요. 장량 진심으로 하는 말이더냐?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그래 이봐. 아 예. 무엇이요? 삼촌냥. 털어서 만지한 날 사람 있겠느냐? 통풍깨나 가진 놈들 끌어다가 쳐치면 새놈들이 생돈을 안 토하고 매기수냐? 모두 잡아들이거나 불효한 놈, 가늠한 놈 균전세를 거두어라, 태동미를 거두어라, 쥐어짜고 쥐어짜라, 소세를 거두어라. 지하철은 나 역시 수령지를 어찌하랴. 길려짜고 길려짜라 소생을 당시 고부군수는 자기 아버지 비석을 세우기 위해서 세금을 거뒀고요. 또 만석보 노역을 시킨 농민에게 한 푼의 보수도 주지 않는 등 그 어느 곳의 관리보다도 행포가 심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진정하러 간 농민 대표들을 가두는 등 폭정을 일삼아서 농민들의 원성은 말로 다할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만나보실 장면은 네 번째 장, 사발통문입니다. 포악한 관리들을 농민의 힘으로 무찌르자라는 결심을 한 전봉준과 농민 대표 20인. 그들은 1893년 11월 거사 계획이 담긴 사발통문을 정하고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전봉준을 비롯한 고부 백성들은 도탄에 빠진 백성들과 조국을 구하고자 서로 힘을 합하여 백성의 이름으로 썩어빠진 세상을 갈아엎고 새 세상을 일구기 위한 봉기를 시작했겄다. 여러분, 오늘의 봉기를 총지휘하신 전봉준 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만민은 모두 평등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저들에게 똑똑히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하여 다시는 저들이 백성들을 없이 여기어 마음대로 수탈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울어가는 이 나라를 구할 사람은 바로 우리들 초야의 백성들 뿐이옵시다. 백성이 진정한 나라의 주인임을 똑똑히 알려줍시다. 전봉준 장군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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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4대 강령을 발표하겠습니다. 1. 고부성을 격파하고 군수 조병갑을 효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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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궁기창과 화약골을 점령하여 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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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군수에게 빌부터 백성들을 괴롭힌 나전들을 징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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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점주성을 함락하여 한양으로 진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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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조병을 잡아라! 군기물을 부수라!
왕들을 구하라! 구하라!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고부관아의 점령은 시작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와! 아따 참말로 어쩌구요. 비록 조병감이는 놓쳤지만 속이 다 후련하네. 우리가 힘을 합친 게 시상에 두려울 곳이 하나가 없어. 안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우진 날 우리 마을민들 모두의 마음과 마음을 모아 승전을 자축하는 강강술래 한번 놀아봅시다. 전주성을 함락한 동학농민군은 청일 양군이 개입하자 철군을 조건으로 전주성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청일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전쟁터로 변하자 농민군은 다시 일어나게 되죠. 이것은 전국적인 항쟁으로 확산이 했고요. 반외세의 기치를 들고 동학농민군은 서울로 진격합니다. 하지만 동학농민군은 우금치에서 근대화된 일본군과 정부군에게 패하고 맙니다.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고 자주적이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려 했던 동학 농민군들의 꿈은 외세의 힘에 끝내 좌절되고 만 겁니다. 출전 결의를 다지는 칼춤과 장수의 노래부터 들어보시죠.
소장 삼떨 저입고 이칼 저칼 런주들어 허허망망 넓은 천지 일신으로 비켜서서 갈론의 한 곡절을 시어 시어 불러내니 용천검 날랜 칼은 일월을 희롱하고 게으른 무소잠 호조에 덮여 있네 만고 명전에 있나 장구 당전 무장사라 촛을 쉬고 촛을 쉬고 이래 신명 촛을 쉬고
하노라. 옛날 임진년에 오랑캐가 농침하여 궐녀를 소각하고 군치를 엿보이고 백성을 죽였으니 백성들이 모두 분개하여 필부나 어린아이까지 아직 그 울분을 감추지 못하였도다. 조정의 대신들은 부차의 목숨만을 보전하려 위로는 군부를 협박하고 아래는 백성을 속여 일본과 상통하니 필경 어떻게 하려는가? 원컨대 공적의 가슴에 켜는 총을 외적의 가슴에 켜놓도록 하고 으로써 함께 죽으면 천만 다행일까 하노라. 갑오년 10월 26일 영의 창의 전봉준. 수정승
벽은 어리라 백년디 황토연에 너끝까지 Yeah.